다음은 박수현님의 무료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산인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청과 국민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원내대표에게 공개 회의를 주재해달라 이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비공개도 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1년의 당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수차 통합의 통짜도 안 꺼내겠다 했지만 결국 바른정당과 정체성이 같으니 이제 통합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보수 대열 야합의 콩밭에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의 금이 쩍쩍 가고 당원들이 상처받고 당의 시스템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제 당회의가 열리는 거기에서도 적의 조사를 빙자해서 합동, 어제 당회의가 열리는 데도 적의 조사를 빙자해서 합동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복된 비밀 여론조사로 당원들에게 보수 대연합 집단 체면을 벌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어제 당회의는 입법편법 추선입니다. 재신임의 당사자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철수 전임부대들과 고위부사들만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바로 직전 당대표인 저도 당무위원이 아닙니다. 특히 합당을 전당대회에서만 의결하도록 한 당헌 당규를 위배하고 사실상 합당을 묻는 당원 투표를 의결했습니다. 셋째, 안철수 재신임 정당원 투표는 당헌 제5조 전당원 투표 제5호 당규 제25조 사항에 의거해서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투표법 24조에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당규 1호 당원규정 25조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투표법을 원용해서 주민을 당원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글표기 붙여진 이렇게 고쳤습니다. 따라서 어제 당무회에서 일부 분들이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신에도 당헌당규 규정에도 틀린 겁니다. 우리 당헌당규를 제정할 때 주민투표법을 원용해서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는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가 안 될 때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도 틀렸다고 하면은 저나 안철수 대표는 불법 대표입니다. 3분의 1 득표를 못했습니다. 당은 당비에 의거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당원 투표 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유효하고 이 원흉은 대한민국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원흉을 해서 우리 당원 당규도 제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을 선관위에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규정을 다 정해놓고 자기가 심판보는 선관위원께서도 특히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오랫동안 당무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 야합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나쁜 투표는 거부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오세훈이 되지 않으려면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합당 관련 재신임 전당원 투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철수 대표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을 사수하고 당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킵시다. 명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께서